하이엔드 스피커 과연 좋을까? 비비드 오디오 B1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저가 스피커 오디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 본 사용자이고, 하이엔드 스피커나 기기들은 생각보다 직접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비비드 오디오를 통해서 비교적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중고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비비드 오디오 B1을 사용해 봤고,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비드 오디오는 남아공에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BMW의 전 사장과 핵심적인 엔지니어 로렌스 디키라는 사람이 독립해서 창립한 회사이고, 2006년, 2001년 뭐그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신생 계열에 해당을 합니다. 오디오 브랜드로서는. 그런데 BMW의 이 노틸러스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크로스오버 포함하면 1억 3천이고, 모노블록 크로스 개별로 8개를 사용해야 되는 스피커라서 굉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조개 있잖아요. 암모나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노틸러스가 아주 잘 가지고 있고, 유닛 또한 이게 뒤에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유닛의 뒷부분으로 나가는 이 공명음을 회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비드 오디오는 BMW 제품 중에서도 플래그십인 이 노틸러스의 요소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아 G1 시리즈 이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전 계승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합리적으로 노틸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B1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B1은 이제 비비드 오디오의 중하위 라인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B1을 사용하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생긴 게 몬스터 주식회사 뭐 이런 데 외계인처럼 생겼죠. 기아 뭐 1, 2, 3, 4 같은 경우도 이게 드래곤볼의 마인부, 이게 마인부 중에서 약간 홀쭉한 버전?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외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하이엔드 브랜드는 멋진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비드 오디오는 멋있기는 한데 실물은 또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사진빨이 굉장히 안 받는 편이고, 소재나 이런 마감 완성도, 컬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멋있으려고 한게 아니라, 노틸러스의 그런 음에 대한 안쪽에서 직각의 형태가 하나도 없이 다 원형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이런 FRP 성형을 통해서 인클로저를 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런 약간 특이한 외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자동차 이제 범퍼 같은데 FRP가 이제 쓰이잖아요. 차량 플라스틱 계열의 외장, 약간 유연한 듯 아주 단단한 그런 소재이고, 차량 범퍼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훨씬 더 무겁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모노코크 방식으로 거의 한 덩어리, 제조 과정에서는 이제 두 암쪽이 붙여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덩어리라 모노코크이고, 이게 스탠드가 아예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거 전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북세프보다는 훨씬 큰 스피커이고, 톨보이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인데, 일단 통에 있어서 인클로저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심혈이 기울어진, 그냥 나무로 그냥 싸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BMW만 하더라도 나무 휘게에서 이제 꼭 구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뒷부분만 좀 넣는다거나 이랬는데, 위아래 앞뒤까지도 라운드를 거의 다 집어넣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모습입니다. 노틸러스도 안쪽 보시면 이렇게 암모나이트? 무슨 조개, 앵무조개처럼 저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모든 유닛에 트위터나 미드레인지 같은 부분에도 저렇게 삐죽하게 길게 나와 있는 저 부분을 통해서, 뒷부분으로 유닛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뒤로 나가는 소리를 흡수해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암모조개, 암모나이트? 앵무조개 저 모습이 우퍼까지도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대역에서의 불필요한 소리를 최대한 제거해서 극한의 해상력을 추구하는 스피커인데, 이 B1 같은 경우도 최상급 기아 라인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까지 다 들어가 있고, 우퍼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기아만큼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아낌없이 좀 들어간, 크기에 비해서 말이죠, 적용이 된 그런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역, 정말 이 알루미늄 계열이거든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이 사용된 콘인데 굉장히 크고 아주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잘못만 져도 바로 찌그러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소리 자체가 정말 맑고 가볍고 빠르고 선명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웜한, 쿨앤 클리어가 아니라 웜앤 클리어에 좀더 가깝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오버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약간
해상력 위주의 스피커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웜한 기운 정도까지는 감도는 그런 스피커다. 이게 노틸러스 뭐 802, 800뭐 이런 스피커만 하더라도 최상위 트위터가 이 뒷부분에 이게 쭉 삐져나온 부분 있잖아요. 요 정도보다 좀더 짧아요. 한 10cm 정도가 더 짧은데 이 B1 같은 경우는 상위 기종에 들어가는 유닛들하고 같은 유닛이 들어가고요. 저 뒷부분에 회전을 시키는 저 이제 바처럼 생긴 마이크 손잡이처럼 생긴 부분이 거의 한 30cm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노틸러스 시리즈는 안쪽에 거의 솜 정도 들어가 있다면 지금 비비드 오디오는 천 조직이 들어가서 조금 더 진짜 거의 노틸러스에 굉장히 가까운 노틸러스의 염가판으로서 이 비비드 오디오가 만들어졌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미드레인지도 이제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트위터랑 마찬가지의 소재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거의 공반 잘라놓은 정도로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초기형 계열들은 이렇게 커버가 별로 이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서 쉽게 눌린 제품들이 좀 많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제 것도 살짝 눌린 기운이 유닛 두 개에 있기는 합니다만 뭐 소리 자체는 실질적으로 연계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선 외관적으로는 좀 마음에 안들수 있는데 그 부분이 후속 버전업 버전에서 좀 변경이 된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인상 깊은 해상도가 높으면서도 부드러운 사운드를 함께 해상도가 원래 높으면 차가운 딱딱한 경질의 느낌이 아니라 원래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상력이 높은 유닛이고 그것을 잘 받쳐주는 좋은 인클로저 그리고 네트워크도 굉장히 우수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재 자체가요. 이게 상급 브랜드 혹은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의외로 저가 부품을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유명 브랜드 같은 플래그십에도 거의 뭐 솔렌 정도 컨덴서가 사용이 되고 그러는데 지금 B1 같은 경우는 일일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컨덴서나 안에 코일 같은 것도 굉장히 고급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릴이 이제 거의 유닛별로도 그릴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호하는 옵션이 또 들어가기도 한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유닛이 눌림을 호소하는 사용자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면 가격에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를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비비드 오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요 마이크 손잡이 같은 부분이 정말 길고 아주 단단한 이게 노틸러스 저가형 노틸러스에서도 낮은 그레이드는 저 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복합 소재 들어가 있고 천이나 흡음재로 소리를 다 뒤로 나오는 소리, 방사되는 소리를 잡아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두 개, 위쪽 게 트위터 고정 장치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게 미드레인지 고정 장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그 마이크 바처럼 생긴 부분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들이 들어있다. 트위터도 지금 신형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기존 트위터가 C25 뭐 그런 이런저런 트위터가 D26이고 미드레인지가 D50이고 우퍼가 C125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기아 G1 같은 경우도 위쪽 구성은 이거랑 거의 동일한 출시 시기에 시리즈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의 유닛에 뒤에 S가 붙는 등의 약간의 개선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거의 동일하고 굉장히 잘 만든 유닛부터 모든 부분을 비비드가 직접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수의 브랜드들은 유닛을 사서 쓰시기도 한단 말이죠. 특히 하이엔드 브랜드는 근데 비비드 오디오는 자기네가 직접 유닛을 제조하는데 그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우퍼가 앞쪽에 하나가 보이실 텐데 뒤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요. 대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닛 자체는 뭐 6.5인치 뭐 7인치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보이는데 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위쪽에 중고역 쪽에서는 맑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밑에도 회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크기가 뭐 이제 상급 기종만큼 완전 큰 대형기는 아니란 말이죠. 중형 기종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역이 굉장히 빠르고 해상력 위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양감이 있고 한방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스케일감이 결코 빠지지 않는 제가 8평
흡음이 많이 돼 있는 전용룸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간에서도 그렇고 저역에 대한 만족감이 대형기만큼 밑으로 깔아주는 저역까지는 구사가 아쉽게도 되진 않지만 양감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풍성한 계열의 소리를 들려준다. 지금 이미지는 이게 카야 시리즈에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B1도 저런 식으로 앞뒤를 맞물려서 C125라는 우퍼를 사용합니다. 기아의 일반 우퍼죠. 서브우퍼 밑에 옆쪽으로 달린 거 말고요. 그걸 두 개를 엮어서 이제 저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아주 독특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노틸러스 BMW 노틸러스가 앵무족에 이렇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말려 들어가는 걸로 우퍼에서도 회전을 최대한 억제시킨 인클로저 구성을 갖고 있다면 이 비비드 오디오 B1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타일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저 대칭 구조를 통해서 뒤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소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이게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언뜻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는데 실제 소리는 그것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만큼의 강력한 그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양감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아쉬움은 없었다. 그리고 스탠드와 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그 스피커 터미널은 바닥 쪽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WBT 단자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진짜 만듦새나 그런 컬러에 대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 실물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사진보단 조금 더 좋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신생 스피커다 보니까 알려지지도 잘안 하는데 디자인도 호불호가 너무 많이 갈리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또 상당히 비싸고요. B1 같은 경우도 출시가가 한 2천만 원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쉽게 살수 있는 스피커 계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통의 뭐 윌슨 오디오라든가 뭐 골드문트라든가 뭐 매지코라든가 뭐 이런 전통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선택하게 되지 비비드 쪽으로 손이 이렇게 쉽게 가지 않는데 비비드 오디오는 확실히 소리로 승부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웬만한 뭐 북셀프나 중급 기업 정도 약간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흡음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곳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정말 좋은 사운드 들려줬고 지금 현재 온 곳에서도 이게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하면은 최소한 2개에서 3개까지 이율배반적인 부분. 그러니까 맑은데 질감이 우수하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피아노가 뛰어난데 첼로나 바이올린처럼 비비는 소리가 우수하다. 타악기가 좋은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상 공존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걸 물량이든 뭐든 어떤 노력을 통해서든 이루어내는 게 바로 하이엔드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하이엔드는 중저가 라인업이 아닌 하이엔드 모델들 중상급기들 이상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모델 예를 들어서 첼로만 굉장히 잘하는 스피커 뭐 중고가로 뭐 ATC 뭐20 같은 애들 첼로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첼로 소리만 나란히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B1도 빠져요. ATC 20에 비해서. 하지만 올라운드 전체적인 부분을 다 감안해서 어떤 게더 잘한다라고 보면 B1이 훨씬 더 우수한 스피커 쪽이라고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 특정 장르만에 대한 부분이라면 올라운드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두루두루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따뜻한 듯 차갑고 해상력이 좋은 듯 부드럽고 명징한 듯 자연스러운 이런 상충되는 것들을 적어도 두세 가지는 가져야 하이엔드인데 제가 생각할 때이 비비드 B1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두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기 대비 훨씬 더 사이즈 있는 저역을 구사하고 중고역의 이 명징함은 정말 대단히 우수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 기준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 BMW 802D에서도 신형 계열 D2, D3 정도는 되어야 어떻게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수 있고 기아 시리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뭐 K1이나 기아 시리즈 정도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BMW에서는 노틸러스 800 시리즈들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진짜 노틸러스의 염가판 이라고 보면 되고 G1은 이제 영값판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가격이 동등하기 때문에 G2, G3, G4 같은 경우는 노틸러스의 현실적 영값판이라고 보면 되고 영가는 아니죠 저가 조금 더 낮은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가끔 가다가 오발 시리즈 좀 하위 1.5 이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B1의 바로 한칸 아래거든요. 미드레인지 빠지는 이런 모델들 장터에 나와도 거의 많은 분들이 안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잘안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외관에 대한 호불호가 설령 조금 있더라도 저도 이뻐서 B1 이쁜 부분 때문에 B1 산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물에서 만족감이 좀더 높았고 소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진짜 모던하게 좋은 시스템, 좋은 소리, 정말 고급진 소리를 내면서도 어느 한 군데 이렇게 꼬집어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아주 좋은 완성도를 가진 스피커이기 때문에 하이엔드 스피커이지만 국내 중고로서는 분명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한번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오디오에 또 이런 하이엔드 스피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BMW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외형적인 부분은 별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칭도 당연히 좋은 램프, 좋은 소스 넣어주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뭐 아주 까다로운 편도 아니고 공간에 대해서도 지금 B1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실평수 한 5평, 6평의 방부터 한 10평, 12평까지 되는 거실까지 상당히 폭넓게 커버할 수 있고, 지원도 그래서 사이즈가 G1, G2, G4까지 좀 다양하게 좀 기아 시리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카야라고 좀또 다른 디자인의 또 중급 라인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모델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아, 참, BMW의 발전된 또 변화된 스타일, 베리에이션이 적용이 된 스피커로서 하이엔드 스피커의 진면목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스피커가 될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링크로 제가 녹음 영상 따로 준비했으니까 별도로 한번 들어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